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현대모비스와 현대모비스의 라인업입니다. 창원 LG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영, 이영우에게 아 라이크로스죠. 네. 자 조금은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죠. 네, 지금은 이제 한번 페이크 동작 이후에 네 앞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뒷다리가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이었고요. 자 김건아 아, 돌파하는데요. 네. 내줬습니다. 강민재 투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창원의 LG. 자 모비스는 역시나 좀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무브 이준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상대 수비의 손이 궤적을 잘 막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청찬빈의 미들점퍼는 다시 한번 림을 외면합니다. 자 역시나 볼을 뺏기고 난 이후에도 네. 굉장히 앞쪽에서부터 프레싱을 가하면서 상대 공격을 빠르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영 크로스오버 강민재와 맞섰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LG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전 경기가 이제 너무나 치열해서 네. 저도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창원 LG와 모비스가 만났을 때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파울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팀 모두 수비 상태가 조금 좋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3대 0이고요. 네, 남은 시간은 9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김건아가 꺼내냈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김건아.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패스 줬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운드 패스로 연결을 했다면 조금 더 쉽게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 이준영의 블라. 네, 잘 막았어요. 자, 기동력도 보여주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역시 강민재도 빠른 스피드로 백코트를 해줬고요. 네. 특히나 지금 모비스에는 트윈타워가 굉장히 눈에 띄죠. 그렇죠. 강민재 선수와 윤찬빈 선수인데요. 네. 자, 트윈타워 안쪽 커디 패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멋진 득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LG의 수비 모두를 무너뜨리는 움직임. 그렇죠. 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트윈타워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을 해야 할까요?
트윈타워 사용하면 상당히 간단하죠. 네. 아, 아무래도 높이를 활용해서 네. 상대 골밑을 잘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오우! 네. 리바운드를 따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돌파 강민재에게 오우! 자, 엔드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자, 투 투샷 주어지겠고요. 이 장면 뒤쪽에서 블락샷인데 상당히 윙스팬이 좋았기 때문에 파울 없이 갔고요. 네. 그리고 움직임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 자유투 1구 많이 벗어났는데요. 강민재의 자유투 1구는 벗어났습니다. 사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이런 대회 자체가 경험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큰 경기장에서 실제 또 여기가 부산 사직체육관 네. KT 프로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 아닙니까? 네. 김호영 때문에 네. 뭐 학부모님들도 오셨고 상당히 네. 긴장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선수들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특히 LG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처음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김건아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고요. 스크린 플레이 받고 돌파 오른손 레이어 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김건아 어려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정확하게 네. 해결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 입장에서는 더 점수가 벌어지기 전에 빨리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야겠죠? 네. 하지만 이제 모비스의 트윈타워 때문에 인사이드를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 때문에 순식간에 더블팀 그리고 3명의 선수가 수비를 막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를 아직까지는 LG로서는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가 오! 나가는 과정에서 LG가 다시 따내었는데요. 자, 지금 득점에 실패했고요. LG의 리바운드 이준영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김호영 이영우에게 자, 먼 거리에서 백보드 위쪽을 맞췄습니다. 네. 이준영 자, 선수였고요. 저는 이준영 선수가 조금 골밑 쪽으로 이동을 한 뒤에 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다음에 이제 골밑 슛이라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외곽으로 빠져서 상당히 슛감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역점 조절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안영진 해설이 말하는 와중에 김건아 선수의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었죠. 네. 수비를 뚫고 레이업을 올려놨고요. 패스 페인팅 이후에 레이업을 올려놓는 김건아 선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원래는 이제 패스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수비 손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나서 순간적인 판단이거든요. 네네. 네, 상당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작전 타임에 LG로서는 현재 두 명의 트윈타워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비스의 수비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인사이드가 잘 공략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곽에서 슛이 잘 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7점 차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아직 전반전 중반이고요. 후반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자, 뭔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을 조금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준영 선수에게 지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자, 이호영 선수만 서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9대2 5분 48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전이고요. 네. 자,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격 상황에서 확실한 메이드 그리고 적절한 수비가 같이 나와야 될 거고요. 자, 김호영이고요. 아, 네. 자, 긁었습니다. 최재형이죠. 앞쪽 전지 패스 김건아. 김건아의 레이업 득점. 자, 모비스로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였고 LG로서는 조금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선수가 아쉬움을 네. 많이 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템포를 본인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서의 패스가 곧바로 스틸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오펜스 파울이 불렸거든요. 네. 자, LG는 아쉬운 턴오버가 하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건아, 오늘 경기 김건아 선수의 초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김건아 다시 한번 돌파하는데요. 내줬습니다. 김준석, 김준석 밀고 올라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네. 성공시킵니다. 김건아 선수가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여러 흔들어주고요. 빈 공간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쉽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영 크로스오버 이후에 내줬고요. 노경민, 자 먼 거리에서 이영우 내줬습니다. 열렸는데요. 미들 점퍼. 골밑에서 윤준희 선수도 적당한 위치를 못 찾고 있어요. 네. 자 김건아. 아 스탑 점퍼. 미들 점퍼. 오 깔끔합니다. 자 오늘 원매슈를 보여주고 있는 김건아입니다. 아 전반전에는 김건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확실히 그 뭐 원매쇼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스페셜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필름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스페셜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수비 네. 오 부딪혔는데요. 김호영. 자 파울이죠. 자 오 부딪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뭐 이어가요.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네. 김건아 선수의 득점 장면이 많잖아요. 네. 일단 이 장면에서도 수비 사이를 타고 들어가면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좋은 장면. 최재형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커디 패스! 김우영! 아 지금 그리고 이준영 선수가 네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조금 더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영 선수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줘야 슈터들에게 슛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골밑에 센터를 쓰고 있는 지금 강민재 선수와 이준영 선수가 조금 더 싸워줘야 되거든요. 네. 자, 발이 빠른 김준석. 김준석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찬빈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준영.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자, 앞쪽으로 이준영에게 김호영의 손끝에서 공격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네. 김호영 선수 하면 이제 사실 LG팀에 속해 있기도 하고 네. 김호영 선수가 지금의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김시래 선수를 빼다 박아놓은 아 네.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요. 자, 리딩 역할부터 그리고 뭐 슛까지 아 정말 만능 선수인데 네.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컸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오 정말이네요. 아 김시래 선수랑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자 플레이 스타일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열렸습니다. 노경민의 투펀 네 깔끔해요. 자, 막힌 혀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네. 노경민 자 모비스에만 트윈타워가 있냐 아니다 우리도 있다. 이준영과 노경민 선수도 트윈타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의 스텝백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김준석입니다. 미들점퍼 짧았고요. 자 리바운드 싸움은 어디로 LG로 갑니다. 김호영 앞쪽으로 길게 패스. 아 굿패스였는데요. 잡았어요.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준영 자 포스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강민재는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 오 왼손 레이업 깔끔하죠. 최재형의 왼손 레이업 득점. 네. 스코어 19-4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호영 선수가 천천히 네. 포트를 넘으면서 자 패스할 코스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아무리 봐도 김시래 선수랑 정말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계석 앞에를 지나갈 때마다 네. 그런 게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자 파울이 성공. 아 우선 이 장면에서 노경민 선수의 득점. 그렇죠. 자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선 미들슛 감각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최재형 선수의 왼손 레이업이었고요. 김호영 자 지금처럼 이준영 선수와 노경민 선수가 바깥에서 저렇게 플레이하는 것으로는 LG는 오!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선수들이 엉켰죠. 네 서로 이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일으켜주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분상이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주말 리그 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이 스포츠맨십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고요. 어느덧
시간은 21.4초가 남아있습니다. 강민재 선수가 조금 지쳐보이네요. 그렇죠. 저 1쿼터를 자 전반전이죠. 전반전을 풀로 계속해서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농구가 또 체력 소모가 많은 운동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자 강민재 두 개 모두 네. 실패했습니다. 자 윤준희 선수가 좀 어려운 리바운드를 잡아줬는데 네. 네. LG의 공격권이죠. 지금 뭐 김호영 선수가 뭐 의욕적으로 볼에 덤벼보면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이준영인데요. 아 걸렸어요. 네. 네. 김준서의 손에 걸리면서 19-4 19-4로 울산현대모비스가 창원 LG 세이커스의 앞선 차로 전반전을 종료됐습니다. 네, 어우 또 한 번 공연이 있네요. 네. 자 지금 센터에 있는 친구는 강민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게 바뀌었어요. 오, 네. 안무가 바뀌었습니다. 네. 어 아닌가요? 사실 너무 그 귀여운 모습에 제가 빠져 있다 보니까 안무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네, 노래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너무 귀엽습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멋진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 자 입가에서 삼촌 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진에서. 아 정말 잘 추잖아요. 네. 네. 칼군무. 그렇죠. 그리고 강민서 선수가 저랑 이제 지나치면서 오늘 많이 마주쳤거든요. 네네네.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를 먼저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인성도 바르고 춤도 잘 추고 네. 농구도 잘하는. 강민서 선수였습니다. 한 5분도 안 돼서 한 3, 4번을 마주쳤는데 네. 계속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똑같이 인사를 했죠.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런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인사를 할 때는 좋죠. 네. 그렇죠? 말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호영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 정말 지금 방금 각도 보셨나요? 아예 봤죠. 네, 김신혜 선수와 정말 비슷합니다. 판박이에요, 판박이. 네. 자 후반전에도 김실애 선수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김호영 선수도 김실애 선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눈에도 그런데요. 네. 제 기억 속에도 작년이었나요? 김호영 선수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실애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네네. 네. 자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네. 노경민 먼 거리 오우, 네. 좀 짧았고요. 다시 노경민이 볼을 차지했습니다. 김호영 바운드 패스 미들 점퍼 오우, 깨끗합니다. 네. 노경민 투 노경민 포인트. 선수의 슛 감각이 지금 살벌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배민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찬민의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대로 이준영의 블락. 이준영이 볼을 키핑합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노경민 선수가 네. 신체 조건을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준영 선수와 조금 더 함께 많이 붙어주면은 조금 더 뭐 리바운드 그리고 뭐 스틸 턴오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은 조금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싸워주고 있었는데요. 자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정찬빈의 트래블링. 지금처럼 노경민 선수가 앞쪽에서 높이가 좋은 상대 선수를 잘 마크를 해주면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하자마자
정찬빈 선수를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돗자리 피셔야겠는데요. 제가 고향에서는 다 틀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들 점퍼. 아, 짧았습니다. 이번에, 예, 거리가 좀 있었어요. 이준영이 뱅크샷을 연결해 보는데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김호영. 자, 마무리가 좀 아쉬웠네요. 네. 전광석화 같은 몸놀림이었는데요. 지금도 빠르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비스의 볼 선언됐습니다. 자, 역시나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도 이제 김건아 선수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커디 패스 통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움직임에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움직임을 갑작스럽게 가져가면서 벗겨내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김건아의 자유투 투샷. 자, 오늘 전반전에 맹활약을 펼쳤던 김건아인데요. 일단 LG 세이커스가 후반전에 기분 좋게 첫 득점을 올렸잖아요. 조금만 더 격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아가 자유투를 놓치네요. 네. 궤적은 좋았는데 아쉽게 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자유투를 꼬박꼬박 넣어주면서 득점을 쌓는다면 짧은데요. 네, 2구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빠르게 가야죠. 오! 뺏었어요! 배민수! 자, 여기서 창원 LG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노경민 선수가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노경민 선수의 저런 모습들이 전반전에서부터 계속 나왔다면 네. 격차가 지금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점퍼. 오! 이번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LG의 트윈타워는 미들슛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김건아. 오! 노력 패스! 배민수의 엔드원이 터집니다. 상대 반칙 추가 자유투 선언됐습니다. 보통 이제 패스가 가면 어떤 플레이가 나오겠다 상상이 가는데 네. 조금 전 제 상상은 엘리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많이 봤죠? 여기서 날아서 이제 그렇죠. 넣는 거죠. 뭐 엘리업도 두 점이고 레이업도 두 점입니다. 그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득점만 올리면 됩니다. 자, 추가 자유투는 실패.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영우. 오늘 제가 경기를 보면서 추가 자유투 성공하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네. 조금 더 뭔가 집중력이 필요한 이야기겠죠. 네. 석점 플레이까지 나오면은 굉장히 오우 네. 네, 지금은 슛 동작을 하면서 윤진희 선수에게 잘 연결을 해줬고요. 네.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앞선 경기에서도 제가 오늘 올드한 노래가 많이 나온다. 오, 먼 거리 리바운드 싸움. 배민수가 바깥쪽으로 김건아가 잡았습니다. 플로터 득점 성공했습니다. 배민수 선수가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골 밑에서 굳이 백보드를 맞추지 않아도 딱 그 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넣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옆에서 넣는 슛이 정말 힘들잖아요. 네. 아, 지금 이영우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LG는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영 멀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건아의 리바운드. 자, 오! 오! 걸렸는데요. 네. 저희 중계석 앞에서 넘어지니까 크게 넘어지는 것 같네요. 멀리서 2포인트 정립합니다. 11번 김준석 선수의 득점. 야, 던지는 순간 들어갔다 바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부 경기에서는 석점슛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2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포스트 플레이 이영우 스텝백 미들 점퍼 길었습니다. 다시 살려냈고요. 김정윤이 지금 강재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LG로서는 지금 기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영우 선수가 또 들어간 의미도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매칭에 관한 문제겠죠. 네. 자, 김준석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점수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네요. 자, 강재민 선수가 없을 때 기회를 LG로서는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영우, 노경민, 뭐 이준영까지 그렇죠. 상당히 벗겨냈습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죠. 지금처럼 골밑을 좀 공략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의 공격 과정을 보면은 이영우 선수도 조금 밖에서 쏘더라고요.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네. LG의 지금 색깔이거든요. 근데 모비스는 빠른 프레싱 그리고 빠른 속공. 자, 빠른 굉장히 상반되는 네. 컬러가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모비스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쉬운 턴오버가 다시 한번 나오고 네. 말았습니다. 이런 실수는 조금 뼈 아프죠. 어우, 자, 석점 득점, 같은 네. 2점이죠. 멋쩍어하는 선수들인데요. 네. 자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들어왔거든요. 자 김우진 교체를 한 거죠? 네 교체죠. 김희진 선수가 나왔고요. 이승윤 아 그리고 LG는 지금 김호영 선수가 자 개인 반칙 5개로 이번 경기에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자 공격에 어떤 리딩 역할을 해줬던 김호영 선수인데요. 네 경기에도 또 변수가 생기겠네요. 오 더블 클러치예요. 자, 조금 충돌이 유연서, 있었어요. 네, 유연서의 더블 클러치였고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준영 캐치샷 좀 마음이 급했죠. 시간도 충분했고 앞쪽에 조금 더 공간도 있었는데 오 네 유로스텝 네 이번에 네.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앞에 수비가 정면에 있어도 그냥 부딪히네요. 그렇죠. 네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것도 선수들에게 어떤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완전 막혔네요 앞에서. 수직으로 네. 네 점프를 했습니다. 노경민과 이준영 선수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자 이영우의 득점이 터졌고요. 27-12 자 석점 슛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라인 크로스죠. 그렇습니다. 자 김의진 선수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안쪽 내줬는데요. 인터셉트. 자 이때 조금 더 빠르게 이준영.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영훈 선수도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오 그래도 네.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준영입니다. 지금은 그냥 당황할 수 있었는데 네. 너무나 침착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승원 안쪽 투입. 자 드라이빙 내줬습니다. 이승윤 열렸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따냈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이 조금씩 미는 장면이 계속 보이죠. 자 리바운드. 네. 자 LG는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도 김희진이 굉장히 잘 빼줬거든요. 네. 플레이가 굉장히 영리하고 창조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우. 오 네 자 지금 잘 피해내면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자 우선 전체적으로 득점이 좀 깔끔하게 나오려면 이제 뭐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조금 패스플레이 농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손발에 맞지 않았죠. 네 아 네 이 개인 능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로스텝으로 수비수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영우 내줬고요. 자 자유투 투샷 얻어냈습니다. 윤준희 약 2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죠. 네 승패를 떠나서 농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네 누구보다 김호영 선수가 가장 아쉬울 거예요. 지금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데 그렇죠. 5반칙 퇴장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됩니다. 오! 앞으로 잘 내줬어요. 아 윤준희가 과연 아 네, 네. 뒤를 의식했죠. 깨끗합니다. 송현석 선수죠. 네 송현석 선수죠. 자 송현석 선수는 오늘 굉장히 신기하게 네. 네. 본인이 득점하고 본인이 놀라는 앞선 경기였죠. 네. 네. 스피드 무브 오 깔끔합니다. 네. 노경민 기술이 좋은 선수죠. 네 스핀 무브 하면서 완벽하게 수비 벗겨낸 뒤에 깔끔한 점퍼.
네. 다시 한번 걸렸어요. 손끝에 걸렸는데 다시 가져왔죠. 오우. 자 이번에도 아, 터치아웃 됐습니다. 송현석 선수는 이제 헤어밴드부터 아대까지 많이 착용을 했네요. 자 원래 스포츠는 아이템 빨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장비빨이라고 하죠. 네. 근데 장비빨 아닙니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멋이 있게 농구를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멋있는 농구. 어 멀리서 아, 가는데요. 오픈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거리를 계속 그냥 내주고 있거든요. 자 안쪽으로 좀처럼 투입이 안 됩니다. 네. 자 투입됐습니다. 1대1 매치 자존심 싸움. 아 이준영 선수가 누가 승리할까요? 네, 잘 버텨줬어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송경준 김희진 와이드 오픈. 오 두 번을 튀고 들어갔습니다. 김희진 선수 아까 잠시 만났는데 인사를 먼저 건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경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 때문에 저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원샷 플레이를 해도 나쁘지 않을까. 어우 네, 네. 자, 마지막에 조금 더 분발하고 있는 LG. 그렇습니다. 지금 샤클라운 꺼졌고요. 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파칙스런 됐습니다. 자 이준영 선수가 맞겠다는 욕심이 조금 더 컸던 나머지 네. 자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어우 네 두 명 사이를 쉽게 뚫고 지나가네요. 자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어 모비스의 다른 유니폼 색깔이 보이네요. 자 다음 경기 15세 이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늘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모비스 선수들입니다. 자 자유투 2구는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던 이영우 선수였고요. 네. 자, 공격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32-20 울산 현대 모비스가 창원 LG 세이커스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역시나 모비스의 색깔처럼 굉장히 빠르면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왔고요. 네. LG로서는 김호영 선수의 이 퇴장이 가장 네네.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격 자체를 풀어주는 선수인데 볼 핸들러가 없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조금 느린 경기 운영 자체가 조금 더 느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 울산 모비스의 완승으로 끝났고요. 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김건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맹활약을 보여줬던 김건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건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겨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과 함께 거둔 승리라 기분이 좋다. 자 문경에서 좀 봤었고요. 네. 지금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봤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 많이 했나요? 네. 어떤 연습을 주로 했죠? 슈팅하고 네 드리블 같은 거 했는데. 자 슈팅 드리블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도 올해 모비스를 이끌어가는 김건하 선수의 또 포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주말 리그 네 우승하고 네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동료들이 와 있잖아요. 자 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올해는 2020년은 어떻게 운동하자라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네 우승 목표로 열심히 운동하는. 네 알겠습니다. 올해 꼭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 김건하 선수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김건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가 천천히 넘어가고 있고요. 스크린 플레이